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라라의 일상은 캠핑 차박을 즐기신다면 꼭 한 번은 가보셔야 할 산간오지 마을에서 운영하는 호텔급 무료 캠핑장 이야기인데요. 당장 이사해서 살고 싶은 행복 가득한 마을에 사회복지, 문화시설과 맛집 등 상가를 둘러보고 아름다운 마을 풍광과 함께 취사 야영이 가능한 캠핑 스타일과 수세식 화장실, 온수 샤워 목욕탕 등의 편의시설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자기야, 우리가 여태껏 여기를 왜 안 가봤지? 붕붕붕 뚱땡이가 백두대간 상간오지 계곡 호텔급 무료 캠핑장 소문의 진원을 찾아갑니다. 와, 자기야, 여긴가 봐요. 마을 입구 게이트부터 멋진 스토리텔링이 가득한 설치 미술 같아요. 뚱땡이가 화암교를 건너 온 마을이 공원 같은 정선 화암마을 용마소 둔치 캠핑장에 도착합니다. 강원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12-1. 대박! 이런 곳도 있군요. 부부는 캠핑장을 돌아 나와 도로 건너 마을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요. 뚱땡이급 확장형 캠핑카는 여기에 주차를 하고 주변 관광을 하시면 좋을 듯 해요. 넓은 주차장에는 먼저 오신 캠핑카와 캠퍼가 보이고 깔끔한 개수대, 수세식 화장실까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부부는 예쁜 잔디공원을 가로질러 용마소 캠핑장을 둘러보러 갑니다. 와, 야, 우리가 이런 데를 왜 이제 왔지?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아, 오래됐어. 남들 다 생겼어. 그래? 우리가 늦었네? 와, 용마소 계곡이 웅장한 물소리로 부부를 반겨주고 소나무를 머리에 얹은 건너편 기암절벽이 미소짓는 편안한 곳입니다. 부부는 잠시 계곡을 질감해 봅니다. 멋집니다. 굿! 차박하기 딱 좋은 천혜의 캠핑장이네요. 숲속은 곳곳에 모정도 있고 공간이 넓고 평탄해서 다양한 텐트 피칭이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멋진 공간을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무료로 개방해주고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여기 도로에서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보라색 계단도 있는데 보라색 무장의 램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착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박! 상류 쪽 바위 계곡도 절경인데요. 화장실과 개수대가 마을 잔디공원에 있어 조금 거리가 있지만 천혜의 조건을 갖춘 호텔급 캠핑장 맞네요. 인정합니다. 굿! 부부는 날라리가 보내온 여느 신도시 못지않은 멋진 마을 모습에 직접 마을을 탐방해보기로 합니다. 도로변 커다란 화분에는 꽃이 한가득하고 멋진 벽화가 눈길을 끌어요. 산고래 고래야. 고래가 계곡 따라 올라온 거야. 행정복지센터 앞 안내판에서는 오랜 세월 마을을 새롭게 일으키려 노력한 흔적이 느껴지고 아이들을 위한 이런 복지시설까지 챙기는 걸 보면 틀림없이 이 마을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거예요. 아하, 여기가 온수 샤워가 가능하다는 3,500원 유료 마을 공중 목욕탕인데 시설이 아주 구실합니다. 그림 바위 마을의 의미를 담고 있는 멋진 설치 미술이 곳곳에 있어요. 아, 뭘 상징하는 거지? 글쎄요. 되게 난이도가 있어서. 예술은 잘 어렵습니다.
모티브를 모르겠네. 요거는 트리가트. 마을 곳곳에 행복이 묻어납니다. 대박! 온 마을 풍경이 작품 같고 교육 문화시설도 우리나라 여느 도시 못지않아요. 신났다, 신났어. 재밌어? 야, 학교가 진짜 깔끔하고 다니고 싶겠다. 학교가 너무 예뻐. 남편이 훅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학교 담이 없어지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는 골목정원 같아요. 굿. 여우도 있고. 여우가 어딨어? 여기 고양이 있고. 여기 여우 아니야? 여기 여우 아니야? 강아지야? 강아지야. 아, 강아지구나. 봉숭아도 있다. 봉숭아물 드리는 거 생각나네. 오잉? 이건 홍보 벽화인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요? 오양 화표주. 밀경이 화암약수네. 어디 있는 거야? 유림방에 있어. 가보자. 헉, 촬영 감독이 벽화를 보더니 화암 팔경을 둘러보자고 합니다. 정선 화암면에는 아직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화암 팔경이 있다는데요. 제1경인 화암약수와 계곡하류부터 화암동굴, 용마소, 거북바위, 화표주, 소금강, 광대곡, 모른대까지 이어지는 절경을 화암팔경이라 한답니다. 부부는 다른 일정을 하루 연기하고 여기 골목에서 바로 화암팔경 탐방 일정을 잡아버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린바위 마을 스토리텔링 퍼즐이 맞추어집니다. 화암마을은 그림화자 바위암자를 써서 그린바위로 불려왔다는데요. 오랜 광업마을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월 같은 계곡이 마을을 감고 도는 아름다운 이곳을 마을 상류 화표주 건너편 그린바위의 모티브를 마을에 입히고 화암팔경 관광지를 마을에서 직접 론칭하여 정선의 민둥산 등 유명 관광지를 드나드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허브를 만들어가는 중이네요. 와, 대박 멋진 마을입니다. 알고 나니 진짜로 살고 싶어지는 마을입니다. 여기 예쁜 카페도 있어요. 마치 7080과 2023을 오고 가는 듯한 오묘한 거리의 풍광이 초행인데 낯설지 않은 어린 시절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숨어 있어요. 오예! 여기가 맛집 골목이군요. 여기 민박집도 있고 작은 마을에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네요. 신기반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마을 자체가 관광지입니다. 여기까지 정선 화암마을 용마소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라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